노래방이 없네. 노래방이 없어. 진행합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맞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맞죠? 네, 맞아요. 형님 방 잠궈주세요. 왜? 아, 사람 귀여울 것 같은데. 빨리. 혹시 방에 여성분 있나요? 있긴 있죠. 아, 있구나. 네. 아, 네. 왜요? 아, 그냥요. 네네. 그냥요? 네네. 코팅님 방송 중이신가 지금? 네, 방송 중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잡 창단 자주 보고 있거든요. 즐겨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성잡 창단 마치고 왔습니다. 아, 제가 아프리카를 잘 안 봐서 유튜브로 네.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아프리카는 정신에 해로워요. 그 아프리카 방송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험해 봤으니까. 뭔 방이에요? 방송인 아닙니까? 그냥 있어요. 네, 그냥 있어요 그냥. 아니 뭐 아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방인 줄 알았는데 재밌대가리가 없는 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커튼님 오셔가지고 좀 항상 뭐 제가 와서 재미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죄송해요. 뭔 일을 얘기하고 있었나요? 이제 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아씨 아, 목소리 줄일게요. 아니 욕을 하시면 왜 그러세요? 낮추라고. 인성이 쓰레기시네. 낮추라고. 아 꺼져 씨발로마. 어, 왜 그러세요? 아니 개새끼야. 아니 왜 그러세요? 마인부 새끼야. 나가세요. 아니 여기 제가 먼저 있었어요. 이 멍청 대가리냐나. 어쩌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나갈게요. 말 돼지기 맞네. 돼지 새끼. 나가. 재배맨 같은 새끼야. 미안해요. 어, 욕을 했네요 나, 제가. 이미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아, 욕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방 열면 그 코트님 팬들 많이 몰렸겠지? 걔네들은 제 팬이 아니에요. 아, 왜 그러십니까? 4203분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은 사람이길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다. 어 미치겠네. 시청자 버려. 아이 헤드셋 선 꼬였네 씨발. 노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예. 아 코트 모르세요? 네 몰라요. 아 형님. 아 유명해? 유명하죠. 노래 잘하셔요 저 형님.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아. 잘하죠? 아 네. 아, 형님 노래 야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게이야 방 비번 좀 알려줘. 코트 씹새끼 좀 욕하게.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야 돼지 소리 욕 좀 해라 지금. 아니 씨발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방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자 다른 방 가겠습니다. 사람도 있고 영혼이라고 말하는 문화도 있고 귀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문화도 있고 반갑습니다. 토크온 심령 전문가 예 김 귀신이 외계 생물이라고 말하는 입니다. 자 그 외계 생물 같은 믿는... 경우는 존재 예.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스승님 예, 좀 끼어들지 마세요. 어,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자 귀신 아, 없다. 또 마이크 끄고 지할 말만 하네. 왜 귀신이 야, 없냐? 나갈게요. 여러분 혹시 흑인 귀신 보신 적 있나요? 그 놀이는 언제까지 써먹으실 건가요? 써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가설을 제 주장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말씀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의 가장, 역사상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억울한 한을 지닌 민족 흑인이죠. 여러분들 흑인 귀신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네, 번도 있어요. 본 적이 인천 나올림? 없을 것입니다. 아, 닦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천 나올림? 아니 저기 씨발 귀신 봤다고요. 왜 입만 막으세요? 제 흑인 귀신론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반박해 보세요. 흑인 무너진 귀신 무너진 건 님 뱃살이겠죠. 보신 적 없으세요? 흑인 아니에요?
엔천나얼님. 네. 그러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영화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거의 조던필 감독 영화들이잖아요. 겟아웃이나. 네네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포영화가. 영화와 실제는 다르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 주연이 흑인인데, 그럼 그 조던필 감독을 무시하는 발언이신 건가요? 조던필 감독의 영화들. 뭐 겟아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감독이 만든 호러 무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흑인 귀신이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말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심령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본 적 있나요? 저는 흑인 귀신을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 죄송한데 흑인 성애자예요?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근데 흑인 귀신은 안 보시면서 흑인 야동을 이렇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요도를 자극시키네요. 흑인 야동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짜 4천이 많네요. 여기 5천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라서 그걸 전부 견뎠어. 네. 최악의 실수는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전생 행세를 한 흑인 귀신 자꾸 밤에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무서워요? 저 무섭냐 이 개새끼야! 자 이제 한 명씩 올릴게요. 와 정말 잘 들었어요. 잠시만요.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뭐야 근데 코트가 누군데? 쪽지 전노원에 갑자기? 뭐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코트...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나얼님이 들어옴으로써 16명 다 남자 풀방을 완성을 했거든요. 일단... 제 개인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 녹음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토콘의 알파메일, 토콘에서 가장 성공을 이룬 남자, 토콘에서 최고의 아웃풋, 인천나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천 야쿠자는 데려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저와 관련 있는 분들이 없으니. 아, 그래요? 네. 빨리. 에이구! 네, 좋습니다. 혹시 여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또 토크온의 아웃풋이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와, 많이 들어오네. 야, 좋아, 이거 좋아. 야, 우리가 아프리카 BJ를 좀 이용하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뭐야, 이 동물은. 아, 이상해서 정상이 없네. 그리고 나얼님 혹시 시청자 중에 조금 여자분들 분포도가 좀 있나요? 제가 저희 방 시청자분들, 여자 시청자를 이 방에 데려올 거면은 제가 하지 왜 이 방에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요. 홍홍님! 근데 또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아 혹시 방장님, 네. 이 예, 방에 예.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나요? 아까 한 명 들어왔는데 제가 가슴 사이즈 물어보니까 나가셨어요. 그럼 이 방은 불알탕이겠네요? 뭐 아직까지 모릅니다. 일단 30명 풀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커플 되면 저희가 현금도 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비. 예. 네. 야놀자 쿠폰 주시나요? 비싼 거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도배하지 마세요. 야, 약간 남자인 것 같은 아이디는 다 강퇴할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 이런 애들. 꼬르꼬르 이런 애들. 저는 가슴 사이즈 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걸 좀 주로 보세요, 그러면? 저는 네. 다른 걸 봅니다.
다른 거요? 네. 뭐 통장 뭐 어떤 뭐 이렇게 재력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수위입니다. 아, 좀 센 거구나. 어. 네. 아니 근데 좀 우리가 미드도 좀 센데. 아 잠깐만. 어 설마. 예예. 알겠습니다. 어 일단 요 컴퓨터를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예. 근데 나을님 저희가 지금 그 30분째 30분에 여자 한 명 들어오는 그런 확률이었거든요. 좀 바쁘신 걸로 아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기다리셔도? 아니 방에 단 한 명이 여자가 없다니. 한 명 들어왔다니까요? 지금은 예. 안 계신 거죠? 지금은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좀 잠깐 해볼게요. 네네. 예, 자, 여러분, 남자 1번, 여자 2번 밑에 한번 채팅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앙진걸, 저 새끼는 남자인 거 아까 확인했고요. 수린이 여자 같은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아, 이분들이, 잠깐만, 수린이. 어, 수린님 안녕하세요. 수린님 안녕하세요. 아, 저런 씨발년을 봤나. 저거 나얼님 시청자 같은데? 제 시청자 아닙니다. 그래요? 어, 시청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 내용 지우기 한번 해주시고, 아, 방 망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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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잠깐만요. 조금 빠른, 어! 자, 됐다. 햇니님 안녕하세요. 스! 아, 빨리빨리 갈게요. 저...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세님. 예. 어, 아, 방금 기어밍으로 바꿨네요. 자, 버리고. 지금 권조님. 어, 왜? 와, 20명 다 남자라고? 흰둥이 여자 같은데? 아이디 귀여운데? 어, 지수 여자 같은데? 좋아, 느낌이, 지수님. 아, 지겹다. 흰둥이님. 코인기 있든 물러가라! 나을님, 나중에 여자분 부르면 안 될까요? 정말 아쉽네요. 방장님 그럼 친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여성분이 혹시라도 오시면 그 예. 저한테 미리 그 쪽지만 보내주시면 저 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뭘 설명을 해요? 그 여성분 계시면 저랑 좀 이어줄 수 있도록 방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아, 어, 예. 오늘은 제가 네. 네, 좀 안 믿으시고 네. 어,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빠이. 네. 어, 진짜 여자 있으면은 네, 저 사람한테 저기 소개 받아가지고. 결혼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따라와? 안녕하세요. 아이씨, 발 새끼. 안녕하세요. 어, 안녕. 반갑습니다. 아, 아, 방말방이구나. 어, 안녕. 아, 반갑습니다. 어, 코트님. 어? 반갑다. 어, 안녕. 왜 요즘 방송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신기하다. 링크 주세요. 예? 적게나마 500개 배풍 지원해드리러 갈게요. 링크 주세요. 싫어요. 불하잖아요. 아, 지금 방송하고 계신데? 어? 아이,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코트 치면 되지 뭘.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링크를 달래. 그렇지. 재수없게. 코트님. 팡팡님. 주먹 가지고 방장님? 때려요? 네, 방장님. 때려요? 방장님? 잠깐만. 아, 방장아. 방장아. 아, 좀. 아, 씨발.
갈을게요. 반갑습니다. 무슨 날리 저 화장실 좀요. 찐이에요? 네, 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씨발 돼지가. 아, 왜 이런 씨. 돈은 안 돼, 돈은 코트님, 안 돼. 코트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블라비한테 트랙 켜주고 있다. 인천누나님, 안녕하세요. 싫어. 존나 시끄럽네. 인천누나님, 안녕하세요. 싫어. 코트님이야, 코트님. 아, 방관리 왜 이렇게 안 해요, 방장님? 원래 이런 방이니까. 제가 방관리를 할까요? 오디오 존나 겹치는데. 방관리 해주세요. 저기, 코트님. 겹치면 안 되나요? 그럼 방송이나 하러 쳐가, 이 돼지 새끼야. 네, 방장님. 방장님이래. 인천누나님. 네네. 아니 혹시 마방은 왜 가신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처음 봤는데 님. 아니 몇 달 전에 방관리 좀 해주세요. 뭐예요 이게? 아 저 좀 시끄러운 게 좋아가지고. 진짜요? 방관리 안 되게 깸방이야 미친 새끼야. 야 코트인데? 아 코트라고? 아 근데 야 그런 말 하면 나간다고. 병신 새끼들. 아 진짜 싫다. 버러지 새끼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야, 코트야? 아, 네네. 안녕하세요. 무척하지 마세요. 코트인 척이야, 코트야. 코트인 척이잖아. 아, 알아 생각해. 코트가 말고 뭔 상관이야. 아이씨발. 들어갈 때마다 코트냐고 존나 물어보네. 돼지 새끼. 아, 개뜨거, 씨발. 뭐 하는 방이냐? 방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았어. 방장아. 뭐 하는 방이냐? 설명해봐. 싫어. 싫어? 알았어. 아, 근데 코트. 좆돼지네. 살 왜 이렇게 쪘지? 코트 돼지죠. 아 마이크 선 이상하네 이거. 코트 맞네. 김정은 닮았는데? 그니까. 약간 성격도 똑같잖아요.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돈 잘 벌잖아. 누가? 돈 잘 벌면 뭡니까? 그니까 자기에 대한 인상이 그따운데. 어 근데 진짜 코트구나. 아니 근데 이 코트라는 분 그 사람 닮았다. 중국 영화 배우 홍금보. 어, 좀 닮은 거 같은데. 홍금보 판박이지. 제가 봤을 땐 최불암 씨 똑 닮았는데. 아 최불암은 아니고 홍금보 좋대는데. 아버지가 홍금보신가? 야, 어? 아버지가 홍금보냐고? 야, 근데 존 홍금보 존나 닮았다. 아니, 근데 어떤 새끼가 지지,
지지가 나한테 돈 잘 벌면 뭐하냐 10대지야 뭐 쏠 개인데 그건 안 물어봤잖아. 아니 이거를 누가 보낸 거지? 네가 알잖아. 닉네임 뜨잖아. 지지가 여기 없잖아. 밖에서 했겠지 얘. 오 씨바 식스센스 식스센스래 미친 새끼. 가짜한다 가짜나. 왜 그래 금보형. 네. 그 홍금보 전부 젊었을 네, 때랑 똑같이 생겼어. 대식 맞나요? 존나 똑같아. 와. 근데 기가 진이야. 어어. 닥쳐라. 계속 타격해라. 계속 타격해라. 홍금보 멘탈 나간다. 에휴. 뒤지게만. 닥치래. 아니 근데 우리 금보형 얼굴 보니까 부타도. 뭐야 왜 나만 울지? 말하세요. 뭐예요 방장님? 저 남아있네요. 왜? 할 말 있다고? 누가요? 기가 진이가? 나한테? 아 이거 봐봐 존나 똑같이 생겼어. 부타동은 또 뭐야? 뭔 재미야 방장. 아 코도 잘생겼다. 왜? 취향 특이하시네요. 아 진짜 맞나보네. 뭐 모르는 새끼들이 나한테 자꾸 쪽지가 와. 신기하네. 아, 존나 듣기 싫다. 뒤지게 오네. 병신 새끼. 시청자는 네 편이다. 계속 공격해라. 재미지다. 닥쳐. 아 지지가 자꾸 나한테 보내잖아요. 안 물어봤잖아. 알겠어요, 씨바. 똑같은 말 몇 번을 하는 거야, 개새끼야. 지지가 똑같은 걸 몇 번이나 버리가 오르지, 개새끼야. 일주일 만에 씨발 새끼야. 아, 씨발. 초대 존나. 어떡해, 이거. 아니, 아, 제발. 아, 네. 왜 네 제발 그만 아니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진정. 진정스? 진정스래. 조병신 새끼. 진정스? 존나 웃기네, 기가진이. 아 형 근데 솔직히 홍군보다 좀 잘생겼어. 아 JYP 시절 그 유튜브 동영상 봤거든요. 어, 멋있더라고. 아는 저 그만해 역겨우니까 이 비웅신아. 오케이 꺼져라 좀. 아 벌레 새끼야 집어넣고 꺼져래. 그건 맞지. 내가 저 새끼 보려고 들어왔냐? 비웅신 새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나빠졌어. 아유 아, 비웅신 새끼. 갈빵 뒤지게 없나봐. 갈빵도 새벽이 없고 새벽이잖아. 아 그래도 이 방 여자가 한 명 있네. 안 나가는데 이유가 있잖아 역시. 여자 없으면 방금 방에서 바로 나갔거든. 형 콘텐츠 좀 생각 좀 하세요. 아 진짜 존나 아, 여미세. 나만 그런가? 기가진이 목소리 존나 듣기 싫네. 기가진이야. 나 없으면 대화가 안 되냐? 어? 나 아, 들어오고 나서 유명이 왔으니까 나 처음 봤거든 토크에서. 그러니까 알았어. 어? 연예인 처음 봐? 야, 연예인? 꺼져. 연예인병 걸렸어 씨발. 야 인플루언서 처음 보니? 아, 촌스러운 심각하다. 새끼들. 아니 뭐 개깡촌사나. 아, 징그럽다 징그러. 자기도 깡촌 출신이면서. 아 왜 이래? 아. 야 너도 꺼져 병신아. 이 새끼도 존나 듣기 싫어. AUS 기가진이 두 명 소리 끌게요. 인천님. 네네.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제 얼굴이요? 진짜요? 개 십존잘. 크크님. 네? 크크님은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저 안 하는데. 인스타 안 하는 여자는 상 정도 하지 말라던데. 인스타 안 하는 여자라? 네네. 인스타 안 하는 여자 이쁜 여자는 되게 이쁘죠. 나이 몇 살인데요 님?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의 가장 그 인스타그램이 그런 건데.
예. 그런 게 뭔데요? 아니. 네네. 젊은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그건 맞죠. 모집하는 사람 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애들은 하는데 니 못생겼다고 돌려까는 것 같아요. 아니 못생겼다고 돌려까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 사람 생각이고요. 어. 커플방에서 초대 들어왔다. 쿠크님. 네. 쿠크님 이뻐요? 저는 김태희 닮았어요. 족가이 생겼단 얘기네. 족가이 생겨요? 김태희가 족 같은 거예요, 니마? 아니, 김태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저 화장실 좀요. 커플방. 여기 지금 매칭됐나 보다. 인스타그램 뭐라 그러지? 10대, 20대들의 그거라 그러는데?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전유물, 전유물, 맞아. 전유물이야, 맞아. 로망이래. 아니, 개나 소나 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아니, 방 비번을 걸어라. 와 드디어 됐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했거든요. 네네. 일단 뭐 그 인천 나얼님의 이미지가 좀 무섭다, 좀 공포, 뭐 이런 응애님이 여자예요. 아 응애님이요? 근데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 시청자들도 무서워하시고. 아 응애님이 제가 무섭다고요? 왜 무섭지? 응애님. 그러니까, 네. 응애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자 맞아. 저 쫄았어 지금. 아니 저보다 무서운 사람은 채팅창에 있잖아요. 엄마를 죽인 데잖아요. 저 예쁜이란 사람. 응애님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고 아니면 나가시면 되니까 응애님. 응애님 안녕하세요. 아니 응애님, 저 오기 전엔 대답을 했었는데 저 오니까 입 꼭 닫아고 있는 거예요? 예, 저한테 쪽지로 저 좀 내려달라고 계속. 그런 이제. 같지도 않은 년들 좀 올리지 마요. 자신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딱 봐도 응애, 딱 봐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좀 약속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지랄을 하고 있네. 뭔 약속이야. 약속은 네. 약속 있는 분들이 좀 이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는 애들. 아니 방장님 저런 목소리만 여자라고 저도 눈이 있는데 예예 예예 어떻게 보면 토크온의 가장 최고의 아웃풋 토크온의 알파메일인데 아 네, 저런 그 예 나갔잖아요. 자신감 그렇게 네. 글씨 색깔도 핑크색인 거 보니까 약간 좀 여기서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 네. 그냥 벌어진 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혹시라도 이제 좀 다른 여성분이 또 계신다면 예. 네. 저 좀 네. 진지하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그 네네. 혹시 170cm 신장 여자 좋아합니까? 저는 키 크면 괜찮아요. 제가 키가 181이기 때문에 오 키가 크시네. 이분이 네네. 검증된 여잔데 지금 어제 온 분인데 제가 카톡을 해보니까 네네 나중에 한 새벽 5시 정도에 오신대요. 새벽 5시까지 토크온에서 여자 만나려고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분 이쁘신데 혹시 오면 말씀드려. 수빈님? 예? 아 방장님 좀 고생하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아, 네. 고등학생이세요? 네. 예. 왜 어떤 차별을 받고 계신데 여기서 담임 선생님 폭로하려고 하세요? 제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선. 담임 선생님 이름 얘기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니 근데 그저 말씀 맞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어떤 차별을 받고 계시길래요? 네. 어떤 차별을 받고 계신데요? 제가 김선우. 제가 오늘 제가 수행평가를 이제
봐야 됐었던 날이 있어요. 수행평가요? 과학 실험 같은 뭐 그런 거였는데, 시험 관한 그런 거? 네. 근데 제가 준비물 같은 거 안 챙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챙겨올 수 있잖아요. 학교에 다 있을 줄 알고 안 챙겨왔어요. 손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안 챙겼다고 쌤이 남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요? 쌤이 남으라고 하셨어요. 남으라고요? 나무랐다고. 나무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좀 닥쳐라. 아, 개벌하지, 찐따, 병신들아. 아,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막상 남았는데, 씨발, 혼내는 것도 없고, 그냥. 네. 한 5분? 5분 동안, 뭐, 야, 너 왜 이런 거 안 해왔어? 이러면서. 훈계 있잖아요, 훈계. 네, 훈계를 했어요. 훈련 존나 하고. 네네.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안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네. 저한테만 그러고 다른 애들 당한 것도 없는데. 안 가져온 애들이 똑같이 님이랑 같은 어떤 그 실수를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님만 남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님 그 말씀하신. 아 씨발. 아 짜증나. 왜 이러는 거죠? 아 모르겠어.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임용고사도 봤었던 사람이고 예 네. 중학교 교사로서 한 4년 정도 일한 적이 있어요. 수학 네. 교사였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님이 좀 찍혔다고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왜요? 네? 왜 찍혀요? 원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차별해도 돼요? 그 차별이라는 게 같은 잘못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왜 우리 방장님만 남으라고 해가지고 5분 동안 훈계를 했는가. 근데 진짜 임용고시 그 땄어요? 네네. 곱셈 공식 세 번째 공식 좀 말해보실래요? 수학교사라고 하셨는데 닥치시고요. 네. 방장님. 네?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한테 그 5분 동안 그 꾸지람 들은 게 그렇게 억울했나요?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반장이었단 말이에요. 반장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나만 차별한다는. 반장인데. 그러니까 방장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반장이었지만. 네. 예전에 이제 내가 기대하는 학생의 그 저 어떤 그 기대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벗어나고 탈선하는 것 같으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방장님은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준비물 안 챙겨온 학생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참된 스승은 옳은 말만 예? 그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그쵸. 반장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준비물 안 챙겼다고. 예? 근데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인데 약간 변태라고 소문났었거든요. 억까하지 마시고 개 같은 저 억까하지 마시고. 예. 그 반인 그래요? 담임 선생님 왜 자꾸 억까하세요? 그거 변태라는 걸 본인이 확인을 했나요? 그냥 소문일 혹시... 뿐이고, 예? 교내에서 그런 소문이 났을 뿐인데, 네? 아니, 근데 진짜 물 안 치고 막 그 명함 있잖아요. 그 뭐지? 옛날에 명함 같은 거. 안가봤는데 뭐야? 방관리 좀 하세요, 왕장님. 이번에 이러면서 가슴 콕 찌르고 그랬다고 유명했어요. 가슴을 콕 찌르, 세상에 어떤 교사가 지금, 예? 어렵게 임용고시 봐가지고 담임선생님도 하고 학교에서 일하는데 어? 가슴을 콕 찌르고 그런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요. 아 진짜 있던데요? 아 가슴도 없으시잖아요. 저 말고요. 지금은 이제 명함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옛날에요. 한 3년 전에. 난 또 쌤이 나 변태여가지고 막 그런 줄 알았어. 소문이 존나 안 좋아가지고. 아니, 선임이시면서 왜 이상한 학생인 척이에요? 방장님.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서른이에요. 혹시 1대1로 막, 혼낼 때 1대1로 불러서 혼냈나요, 혹시? 아니면은 애들 있는 1대1로, 앞에서? 1대1로. 아, 1대1로 따로 불러서 혼냈어요? 막, 빈교실에 막, 덩그러니 두 명이서 있나요? 아, 개소리야.
아니 뭐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 아니 저분 선생이시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아 씨. 아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은 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체벌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예. 반장이 뭔 반장이야? 무슨 영화 연애의 목적 같은 거 쳐보고 병신 같은 년. 아, 뭐 괜찮은 방이 단 하나도 없냐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방들이 너무 많아. 알라. 반갑습니다. 아니, 너 가면 어떡해 이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까에 비해서 분위기 좀 좋아졌네요. 아, 네네. 아, 이건 난리. 네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스파이크 아레나예요. 그 왜 가졌을까요? 그 욕구가 아, 존나 어지럽게 하네 이거. 안 나가셨죠 아직? 아 좋됐다 이거. 아 진짜 존나 못 살려. 아 이거 뭐 게임방인가 보다. 아 아니. 지들끼리 존목질 존나 존나 오는데 방에 들어온 사람들 그냥. 아 뭐 자꾸 옆에서 쿠사리 누구예요? 아 나한테 쪽지 와. 방장 강세. 아 님 때문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오네. 이 백수의 눈물 개새끼. 코트님 죽여도 한심하다 한심해.